우리 유명한 폴카다님께서 여기엔 어쩐 일이십니까? 저 이거 옷이 터질 것 같아요. 숨을 쉬면 안 돼. 여기 시스폭을 잠시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약간 저 단호 조모사 선생님 같이 보입니까? 네. 아 그래요? 주사를 못 놓겠어요. 주사가 무서워. 아들한테 주사를 놀려고 하면 제가 멀미가 나가지고 아주. 그러면은 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는 조무사?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래도 학원 열심히 다니면 될 수 있어요.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아... 자격증도 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취업만 못 해요. 취업. 여기 취업률이 되게 높은 학원이거든요. 대전 세종 부산 간호학원. 대전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사가 무서워서 공부만 하는 걸로. 책은 이렇게 기본 간호화 이거 책 이런 거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요. 740시간 실습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땄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하지만 우리 정상국 원장님께서 여기 정상국 원장님께서 너무 마음이 따뜻한 분이고요. 언니예요, 언니. 언니 수준인 원장님한테. 인정. 그쵸. 언니, 상복 언니. 상담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취업하신 분들 많죠? 봉키병원, 대전성병원, MJP국과, 말끝눈안과, 코질병원, 을지대병원, 바로세운병원, 선샤인해양요양병원, 판탄정형외과, 서부보건소, 오라클피부과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어디로? 학원비는 몰라요. 얼마지는 국비라 얼마 안 된다고 알고 있고요. 열심히만 다니면 취업까지 75% 이상 거의 80%에 임박한 취업률이라고 하니까요. 얼른 접수하시고 5월 9일날 개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종전은 4월 11일날 개강한다고 하니까 전화를 빨리 하십시오. 저는 취업 안 되면 여기 와서 740시간 수업 듣고 조무사가 예보를 합니다. 이 옷이 터지지 않으나 6677도 있다고 하니까 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간호조무사 공부 한번 도전하실 분들은 대전 세종 둔산 간호학원 어디라고요? 대전 세종 둔산 간호학원 거기로 오시면 돼요. 전 지게차 공부하러 가서 실습하러